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모니터는 1920에 1080 FHD 24인치입니다. 배그, 오버워치, 롤의 전 세계 프로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해상도이며 일반인들도 이 해상도의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몇몇 프로게이머들은 27인치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꼭 게임 때문은 아니지만 시야각이 확보된 24인치의 아이맥을 이번에 출시 예정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과 미소를 디자인하는 메인하트입니다. 애플에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0에서 이번에 새롭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중 제일 기대되는 것은 단연 새로운 아이맥 2020년형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애플의 영향력 있는 소니 딕션이 WWDC에 T2 칩과 AMD 나비 GPU를 탑재한 새로운 아이맥이 출시할 거라고 개인 트위터에 공개를 했습니다. 둘째는 아이맥 2020은 유라시아 규제 기관인 ECC의 A2330 모델명으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와, 어떤 아이맥이 출시가 될지 기대가 되는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올해가 아니고 2021년 3월로 예상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디자인. 디자인은 기존의 두꺼운 베젤이 줄어들고 전면 애플 로고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깔끔하면서 기존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폰 12의 모델링과 너무 흡사한 디자인입니다. BMW 시리즈처럼 디자인의 일관성이 보이겠네요. 이렇게 나와준다면 더욱더 좋을 듯 한데, 발열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틸트는 기존처럼 되지만 엘리베이션 스위블은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높낮이만 조절되더라도 좋은데 아쉬움이 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이맥 스펙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스펙을 만들어 봤습니다. 팩트는 아니며 추측이니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첫째 모델 23.7인치 그리고 27인치 두 개의 모델만 생산될 것 같습니다. 21.5인치는 그럼 단종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단종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LG 울트라 파인 4K 모니터 21.5인치가 단종되었고 23.7인치가 애플에서 85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이제는 23.7인치, 즉 반올림에서 24인치로 부를게요. 해상도는 5K가 아닌 3840-2160 해상도에 4K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상도이며 FHD와의 정확히 두 배가 차이 나는 오리지널 4K라서 생산적인 작업 시 많은 이점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CPU. 저전력 프로세스의 ARM은 아직까지 아이맥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2020년형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텔 10세대의 높은 가격과 수급의 문제로 아이맥 2019년형 27인치 고급형에서 썼던 인텔 9세대 CPU로 다시 사용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럼 기존 메인보드를 다시 또 재활용한다는 의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세대 헥사코어 CPU를 탑재한다는 의견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GPU. 현재 아이맥 27인치의 GPU는 라데온 프로 580X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그래픽 성능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RX 5500 기반의 GPU가 기본으로 탑재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RX 5500은 성능은 뭐랄까요? 그냥 국민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GTX 1650 슈퍼 있죠? 딱 이겁니다. 평범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AMD는 작년 E3 2019 나비 RDNA 아키텍처 기반 라데온 RX 5700과 RX 5700XT를 발표했었죠. 아마도 제 생각엔 CTO로 가야 엔비디아사의 RTX 2070급인 라데온 RX 5700XT의 GPU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뇌피셜이니 팩트는 아닙니다. 네 번째 메모리. DDR4의 메모리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은 8기가부터 시작되며 CTO로 선택하면 16기가, 32기가, 64기가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SSD.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퓨전 드라이브는 속도와 발열, 전력에 문제가 있었죠. 덕분에 T2칩이 내장될 확률이 높아 좀더 보안과 안정성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출시일. 만약 이번 WWDC 20에서 아이맥 2020년형을 발표한다면 2개월 안으로 국내 정발으로 구매 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직구는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WWDC 20에서 발표를 안 한다면 New 아이맥 2021년형은 내년 봄으로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가격은 기존보다 아주 살짝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10세대 인텔 CPU 탑재와 퓨전 드라이브를 버리고 맥북처럼 256GB, 512GB SSD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아이패드, 맥북 프로, 아이맥의 용량 CTO의 가격 합리화가 더 일관성 있게 보일 수 있어서 애플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폼팩터인 아이맥 2020 어떻게 보셨나요? 분명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다른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과 미술을 디자인하는 메인아트였습니다.